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취리 탐정 사무실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반갑습니다. GSAT, NCS 문제결능력계 명탐정 국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NCS 문제결능력 명제 중에서도 좀 어렵다고 하는 전제 찾기 해봤어요. 특히 그 전제 찾는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을 넣으면 되겠지라고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되고 이건 왜 안 돼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명제는 되게 수학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익혀봤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의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진실 거짓이에요. 흔히들 범인 찾기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실 거짓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해요. 근데 다 진실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막 두 개, 세 개 얘기하면서 하나는 진실, 하나는 거짓, 막 이런 식의 규칙이 주어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예, 이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면서 사건 한번 완벽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따라오세요. 오늘 문제 한번 보고 오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이건 PCL 기출 문제고요. 한번 그 전형적인 문제 형태로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도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짝지은 것. 다섯 명의 학생이 다섯 개 도형 1부터 2의 모양을 맞추는 게임을 한대요. 다섯 개 도형은 모두 서로 다른 모양 3, 4, 5, 6, 1 중에 하나래요. 짧은 시간 동안에 다섯 개 모형을 보여준 다음에 도형의 모양을 두 개씩 진술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섯 명이 있잖아요. 이 다섯 명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맞았냐, 다 틀렸냐, 어떤 사람은 다 맞았냐 그게 아니고요. 모두 하나씩만 정확하게 맞췄대요. 그러니까 지영이도 하나 맞았고 하나 틀렸어. 종영이도 하나 맞았고 하나 틀렸어요. 미석이도 기런이도 수연이도 다 하나 맞았고 하나 틀렸어요. 근데 앞에 게 맞았는지 뒤에 게 맞았는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방식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 루틴을 그냥 따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의 말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 지형부터 시작해가지고 C가 삼각형, D가 사각형, 그다음에 종형에서 D가 오각형, E가 사각형이죠. 미석 C가 원, D가 오각형, 기론에서 A가 육각형, E가 사각형, 그다음에 수연에서 A가 육각형, B가 삼각형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진행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가정입니다. 근데 왜 가정을 해야 되냐? 여기 있는 10개의 진술 중에 5개는 진실, 5개는 거짓이거든요. 한 사람당 하나씩 진실, 거짓이 있고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정을 해야 돼요. 근데 가정을 해야 되는데 뭘 가정하는 게 좋으냐? 10개의 진술 중에 어떤 진술을 가정하는 게 좋으냐? 이거는 여기에서 뭔가 많이 언급되는 거. 왜냐면 그 많이 언급되는 걸 가정하면 그것을 진실이냐 거짓이냐로 가정했을 때 많은 것의 진실 거짓 여부가 정해지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여기 보면은 도형이 다섯 개잖아요. 여기 도형이 다섯 개인데 이 다섯 개 도형을 예를 들어 A를 놓고 A가 뭐 삼각형인 경우, 사각형, 오각형인 경우, 육각형인 경우, 원인 경우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를 다섯 개를 따져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10개의 진술 중에 뭐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그것이 진실인 경우, 거짓인 경우 딱 이렇게 나눠서 가정을 할 거예요. 두 개만 볼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정하는 조건 자체를 조금 잘 고르는 게 좋아요. 많은 것이 정해지는 것. 그런데 A는 여기 보면 두 개, 그죠? B도 여기서 보면 두 개, 여기하고 여기 있죠, 그죠? C도 두 개, 여기하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D도 여기하고 여기에서 두 개, E도 두 개예요. 그럼 다 두 개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하나 가정함으로써 여러 개의 TF가 정해진다는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다 두 개씩이니까 이거는 또 별다른 기준이 없어 보여. 그럼 두 번째 기준. 똑같은 말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하면 그 두 개는 하나가 진실이면 나머지도 진실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나머지가 거짓인 게 딱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 쌍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정해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있나요? A가 육각형이라는 것도 이것도 지금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E가 사각형이라는 거. 이것도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뭘 가정할지는 그건 여러분의 선택.
하늘이 도우셔야 되겠죠. 만약에 쉽게 가면 한 방에 가는 거고 어렵게 가면 조금 더 한 번 더 돌아가는 거고. 근데 그거나 그거나 그렇게 이제 까다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뭘로 해볼까요? A는 육각형 아니면 B는 사각형 어떤 걸로 해볼까요? 저는 여기서 어떤 하나를 정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A는 육각형, E는 사각형 중에 하나를 정할 건데 여러분은 나머지 하나로도 이제 문제를 연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저는 E가 사각형인 거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경우 1, E가 사각형이란 말이 맞는 경우. 경우 2, E가 사각형이란 말이 틀린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본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답이겠죠. 어떤 경우는 둘 다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라고 치면 이렇게 보자. 저렇게 오른쪽을 치면 그렇게 보자. 라고 하면서 선택지를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고요. 자, 그럼 왼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사각형인 경우가 진실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떡하냐. 이가 사각형이라는 이 가정으로부터 진실 거짓 여부가 정해지는 것을 다 정하세요. 이가 사각형이니까 여기가 진실이겠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뒤에 있는 게 진실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진실이죠. 이가 사각형이라는 거. 진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보이면 좋아요. D가 사각형이라는 거. 이건 거짓말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 가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를 좀 찾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룰을 적용해요. 룰이요. 룰은 뭐냐면 이거예요. 모두 하나씩만 정확하게 맞췄다. 간단하게 말해서 1T, 1F. 요거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룰을 적용하면 뭐가 되냐면 내용이고 뭐고 볼 거 없이 F니까 T고, T니까 F고, T니까 F가 되겠죠? 옆에 있는 게. 그거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T, F, F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로 뭘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요. 이 정보요. T니까 C는 삼각형이겠죠? F니까 B는 오각형이 아니겠죠? F니까 A는 육각형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 정보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를 여기서 파생되는 정보 있죠? 여기에 TF를 또 찾아가요. 여기서는 실은 C가 삼각형이라는 것로부터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요걸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C가 원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C가 삼각형이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육각형이 아니라는 말로부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또 뭐가 정해지냐면 아까 같은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요 룰로. 그러면서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순환돼가지고 결국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F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T라는 걸 알겠죠? 그럼 B가 삼각형이 되겠죠. 자,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보이시나요? C가 삼각형이고 B도 삼각형이에요. 다 다르다고 했거든요. 서로 다른 모양. 문제 조건이랑 안 맞죠? 그럼 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E가 사각형이라는 게 거짓말이겠지. 이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보시면 알지만 이게 제가 말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할 건 정해졌고 그걸 빨리만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쉬운 걸 여러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머리를 복잡하게 써가지고 이거를 머릿속에서 한 번에 확 정리해가지고 막 두 자릿수 곱하기 하듯이 암산 빡 해가지고 딱 그렇게 안 돼요. 잘 천재들은 그게 되겠지만 그건 천재들이나 그렇게 살라고 하고 우리는 딱 손을 써가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이가 사각형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 이게 거짓말이 되겠죠. 여기도 거짓말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더 채워지는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진실이라는 것부터 나오는 정보 B는 오각형이구나 그 다음에 A는 육각형이구나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나오는 더 정보 뭐 어느 게 먼저 보이는지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숨은그림 찾기처럼 어느 게 먼저 찾아지면 그것부터 하면 되고 뭐 다른 게 먼저 찾아지면 다른 거 하면 됩니다. 전 이걸로 갈게요.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니까 지금. 그래서 A가 육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진실이 될 거고 그럼 얘가 거짓말이 되겠죠? 따라서 B는 삼각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정보 B가 오각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는 이게 거짓말이 돼요. D가 오각형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다시 진실이 되겠죠? 룰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C는 원이 될 거고요. C가 원이니까 여기 있는 거 C가 삼각형이라는 말은 또 거짓말이 되겠죠? 그럼 이게 진실이 되면서 D가 사각형이 되겠지. 그죠? 어차피 이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맞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은 다 맞는 정보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A, B, C, D가 남았네. E가 남았네. E는 여기 A, B, C들을 여기다 잠깐 적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A가 육각형. 그 다음에 B는 오각형. C는 원. D가 사각형이니까 E는 삼각형이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답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A 육각형, D 사각형에서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때요? 손만 빨리 움직이면 되죠. 막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거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진실이고 하나가 거짓이다. 어떤 한 사람이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해서 저는 이거를 복합 진술의 진실 거짓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단순 진술의 진실 거짓. 그거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 진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딱 하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네들을 표현합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요 루틴 똑같이 적용되는 거 다음 문제 똑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2번 문제인데요. 이번엔 세 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거짓, 둘이 진실. 이게 룰이에요, 이번에는. 이게요. 하는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해요. 정리하겠습니다. A, B, C, D가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이 하는 말. A가 말하길, A가 나는 아니야. 순서대로 갈게요. D가 가져갔어. C는 아니야. B가 말하길, A가 훔쳤어. D는 범인이 아니야. 내가 범인이야. 뭐 이런 말을 하냐. 자기가 범인이래요. C가 말하길, B가 범인이야. 그 다음에 A에 D가 훔쳤다고 말한 것은 거짓. 이거 좀 말이 복잡한데 A에 D가 훔쳤다. 요 말이 거짓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A의 D가 훔쳤다는 말은 거짓이야.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C의 세 번째 내가 가져갔어. 얘는 다 자수하는 분위기네요. D가 말하길 C는 아니야. 얘도 그런 말 안 해. B에 A가 훔쳤다고 말한 건 B의 A가 훔쳤다고 말한 건 거짓이야.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갔어. 이렇게 되네요. 어떨까요? 이번에는 아까랑 비슷하게 본다고 치면 지금 이번에는 그 12개거든요. 진술이. 어떤 걸 가정하는 게 좋을지 가만 볼까요? A가 A에 관한 게 일단 여기서 하나, 둘 정도. 그죠? B에 관한 거는 여기서 하나, 둘이긴 한데 같은 말이긴 하네요. C에 관한 거는 여기서 하나. 얘도 비슷한 말이네요. 둘. 근데 D가 많다. 그죠? D가 여기 하나, 둘, 여기도 있고요. 얘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엔 D에 관한 것을 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가 범인인 경우, D가 범인이 아닌 경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먼저 D가 범인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D가 범인인 경우면 여기서 얘가 진실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거짓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하면 편의상 얘는 진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A의 뒷동그라미는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어때요? A의 뒷동그라미는 현재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이렇게 되죠. 해서 이게 일단 A가 D가 범인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TF를 정리한 겁니다. 근데 룰은 뭐예요? 룰은 하나는 거짓이고 둘이 진실이래요. 편의상 진실을 먼저 적읍시다. ET, ET1F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뭘 할 수 있냐면 F가 하나 정해지면 나머지 두 개가 T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가 두 개가 이렇게 정해지겠죠. 이게 새로 정해진 거고 그럼 이 새로 정해진 것으로부터 나오는 정보. 여기가 돼 있으니까 A는 범인이네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B가 범인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T니까 B가 범인이고요. 여기는 T니까 C가 범인이에요. 난리 났네요. 그죠? 지금 문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보시면 범인은 한 명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경우에는 범인이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처럼 또 다시 가는 거죠. 이번엔 여기를 좀 더 지우겠습니다. D가 범인이 아닌 경우로 갈게요. 경우 2, D가 범인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A의 두 번째는 거짓말. B의 두 번째는 진실. D의 마지막도 거짓말. 요거죠, 요거. D의 마지막 거짓말. 그 다음에 요거요. A의 뒷동그라미가 거짓말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A의 뒷동그라미는 지금 진실이거든요. 거짓말이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정하는 거죠. 얘가 두 개가 진실이 되겠고 얘가 두 개가 진실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실이니까 A는 아니고 이게 진실이니까 C도 아니네요. 이게 진실이니까 C는 아니고요. 이게 진실이니까 B의 A 동그라미는 거짓말이 돼요. 그렇죠? 그럼 B의 A 동그라미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진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B가 범인이다가 진실이 되고요. 어떻게 할까요? 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를 시간 남으면 하시고요. 시간 안 나면 어차피 여기서 답은 끝났어요. 그래서 B가 범인이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혹시라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게 동그라미니까 이게 동그라미가 이게 진실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거짓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새로 나오는 게 C가 범인이 아니라는 정보 다 맞아떨어져요. 어긋나는 거 없죠. 이렇게 끝납니다. 어때요? 상당히
좀 언어적인 사고 이런 것보다는 수학적인 사고죠. 이게 맞으니까 저게 틀렸고 저게 맞으니까 저게 틀리고 이게 진실이면 저건 거짓이 되고 그냥 룰 따라가는 겁니다. 그 룰에 따라서 정보 정리하고 정보에 따라 다시 여기서 파생되는 정보 다시 찾고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상당히 체계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는 요거를 그냥 따라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오늘 진실거짓 문제 한번 해봤어요. 지난번에 풀었던 진실거짓 문제랑은 좀 다른 성격. 좀 더 복잡해 보일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간결해 보이기도 하는, 왜냐면 문제 푸는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피셋, 리트 다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LCS, 뭐 인적성 다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비슷한 문제들 이런 체계를 한번 풀어보셔서 탁탁 맞는 그런 짜릿함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번 보고 넘기지 마시고요. 꼭 복습하셔가지고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잘 푼 거예요. 여러분이 잘 푼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풀으셔가지고 본인 걸로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꼼꼼히 읽어보고 같이 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이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러분한테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출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